발음, 입맛 잡는 별미가 있다는 이곳. 뭘로 입맛을 살릴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오히려 더 더워 보이는 손님들의 반응. 더운 여름 입맛 살리는 음식 많나요? 음식, 너 이름이 뭐니? 지금 이거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조이는 지금 오징어 불고기를 시켰어요. 더운 여름 입맛은 뜨거운 맛이 책임진다. 그야말로 이열치열.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있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살리는 음식이라는데요. 매운데 되게 맛있게 매워가지고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더운 날에는 역시 매운 게 땡기죠. 오늘 여기 와서 스트레스 풀렸어요? 네,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맛의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매운맛의 비결을 알려줄 실장님. 요리의 핵심이 되는 고기부터 손질 중인데 여기에도 비결이 있는 것 같은데. 전지 부분을 쓰고 있어요, 저희는. 살코기이다 보니까 느끼한 맛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드디어 꺼내든 비장의 무기.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희 가게의 제일 중요한 메뉴입니다. 저희 가게 비법 양념장으로 하루 동안 숙성된 오징어입니다. 주재료인 양념된 오징어, 고기와 함께 오징어 불고기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필수 재료가 있죠. 바로 매운맛. 매운맛은 뭘로 주더라? 매운 것은 이제 고춧가루 사용하고 있는데 베트남 고춧가루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계마다 양은 틀려지고 있고요. 끈한 불에 볶아주면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오징어 불고기 완성이오. 야, 실장님. 네. 여기 또 무슨 냉장고예요? 여기는 이제 오징어 불고기 같이 나가는 같이 사는 치즈예요. 아무래도 이제 매운맛을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치즈와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더 맛있죠. 매운 오징어 불고기와 각양각색의 치즈들로 완성된 한상. 먹는 방법도 독특한데요. 또르띠아 위에 오징어 불고기를 올리고 프라이팬에 녹인 치즈를 그 위에 얹는다고요? 네, 여기는 치즈 녹여 먹던데요. 신기하게 또띠아랑 같이 싸먹더라고요. 치즈 종류도 다양해 입맛대로 원하는 대로 냠냠냠. 치즈 꼴값 입맛이 삽니다. 살아요. 불고기의 매운맛을 치즈가 가려주니까 너무 맛있어요.